우리 팀 관종. 끝나 이렇게 하고. 그래. 끝나 이렇게 하고. 이거 빼서 여기다 걸어놓을까 그럼 이렇게? 됐다 나왔다 어, 나오고 있어? 나왔다 된 거야? 안녕하세요. 하이. 어 지금 되는 건가? 되고 있어요. 자 저희는 이제 드디어 2년 2개월 만에 음악 방송 슈퍼주니어의 첫 음악 방송 가는 길 여러분들 기습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시간 몇 시죠? 지금 시각은 아침 7시 30분입니다. 몹시 흥분입니다. 역시. 8시 47분이고요. 네. 자, 일단 저희는 7시 30분. 저분 누구죠? 아, 시계가 다르구나. 그래, 시계 지금. 아, 7시 반인 줄 알았어. 아, 저는 잠을 많이 잘 못 잤어요. 근데 거의 항상 많이 못 자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밤에 배고프니까 잠시 못 자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데 아니 식사를 이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들 만날 생각이 떨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 혼자서 발라드 활동했었고 군대 갔다 오고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춤추는 게 방송에서 춤추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긴장돼요. 5년 만이라서 긴장되시겠어요. 그러네요. 어땠어요? 잘 잤어요 두 분? 저는 좀 숙면 짧은 시간인데 좀 숙면을 취한 것 같고 그래요. 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굉장히 파이팅하던데. 아 오늘 파이팅이죠. 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무대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팬분들 만날 생각에 설레이고 또 멤버들이랑 다 같이 무대에 선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특이하군요. 환영. 잘 잤어요. 아주 아주 잘 잤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자다가. 야. 아 진짜로 그래서 자다가 취하러 갔구나 하고 일어났어. 아무도 없는 거. 잤어요. 아무도 없었어. 아니 쿵이 없어요? 본 집에 가서 어제. 아~ 어제 데려다 주고 왔는데. 아 그래서 형이 집에 왔구나 어제. 자 일단은 그 여러분들 그 기습 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는 슈퍼주니어의 첫 음악 방송 가는 길. 이 프로는요, SM 엔터테인먼트와 현대자동차가 함께 콜라보해서 제작한 솔라티 무빙 스튜디오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소개 한번 해주시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거 띄워버리자. 그 띄워버리면 그러면 팔이 안 될걸? 어, 안 돼. 너무 짧아져서. 내 카메라를 돌려버릴게. 그럼 앞에 같이. 이게 낫지, 이게 낫지. 차이야, 이게 100배나. 그래요? 자, 무빙 스튜디오의 안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안에 카메라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각은 7시 32분이라고 찍혔는데 여기 7시 32분은 어느 나라 시간일까요? 퀴즈입니다. 솔라티 무빙 스튜디오 시간입니다. 자, 이 안에만의 세계의 시간이죠.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불편해요. 자 이분은 누구실까요? 어? 보라돌이요. 보라돌이 네.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이구야. 아, 밑에서 오, 주원. 링이다, 링. 주차 주르. 아, 동희 씨 지금 시청 중이에요? 저 시청 중입니다. 제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 맞나요? 맞아요. 큰일 났어요. 왜요, 왜요? 동희 씨 너무 유명해졌어요. 아, 진짜 어제도 네이버에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제 이름 좀 곤란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곤란해요, 정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 거 같고. 이제 본인이 인지도 느껴보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인 것 같은 느낌?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굉장히 낯설고 이제 혹시나 길거리를 못 드러내릴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여기 있다. 라이브가 있네요. 바로 이렇게 뜨네. 신기하네. 들어주세요. 컴백하는 가수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죠? 11월 달에 참 많이들 나오시네요. 사실 브라질에서도 제일 외로워. 에콰도르. 읽어주시죠. 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와. 아
가는 멕시코 방금 올라가고 올라. 아, 저희는 남미도 한번 가야 돼요. 진짜 한번 가야 되고. 작년에 형 갔다 오지 않았어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아, 맞나? 갔다 왔지. 아, 피곤한가 봐요. 뭐 하려고 하지 말자. 좀 자연스럽게 하자. 아, 야, 야, 나 너무 불편하다 지금. 야, 등에 땀나. 이 차 왜 이렇게 등에 땀나? 등에 불편하게 하지 마, 동현. 왜 세 명? 지금 학교 가는 길에 보고 계신 이지리 씨. 이지리구요. 인도네시아. 뭐 하려고 자꾸 하는데, 근데? 아니야. 근데 왜 우리 세 명만 왔냐고 앞에 PD님이 그거 물어봐달라고 질문 해가지고 그거 얘기한 거예요. 우리 왜 세 명이에요? 왜 세 명 왔어요? 이 세 명이 첫 브이라이브에 당첨이 됐어요. 아마 다른 멤버들은 네. 또 기습적으로 다른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긴장을 놓지 마세요. 실내, 차이나. 아, 그러니까 뭔가 독특스가 아침에 이렇게 기복이 심한 줄 알았으면 아니야, 한 형... 사람으로 MC를 아니야, 아니야. 가고 있어. 슬기 형이 기복이 심한 것보다 아침에는 원래 좀 나 저혈압이야. 좀 쓰지 않은 성격이라 나 저혈압이야. 그래서 그치? 아침을 좀 아침에 방송하는 건 특이하게 어울리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네. 너는 아침에만 이렇게 활발하고 낮 저녁 밤 되면 다 좋은 거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아침에 조금 파이팅 있고 예성인 새벽에만 활발해. 아, 나 새벽에 이렇게 감성 새벽 감성 파이팅. 잠을 안 자가지고 예성이 형이 걱정 있어요.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 아, 보통 수면, 아니, 그, 평균, 수면 시간이야. 수면 시간이 얼마나 돼요? 아, 많이 잘 때 많이 자는데. 내가 볼 땐 5시간 안 넘는 것 같은데, 하루에. 아, 근데 그게 커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방송이 있거나 관리하는 날이 많다 보니까 저녁에 확실히 배고프면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좀 배도 좀 든든히 부르고 하면 잠이 금방 먹는데. 원래 딱 라면 하나 먹고 딱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전 그러면 라면 하나 먹고 일어나서 제가, 바로 방송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닌 게 돼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죠. 공격적으로 구웠다. 네이버 검색어 1위는 어? 우리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입니다. 자, 찾을 수 있을지 같이 여러분들 많이 또 도움 주시고요. 자, 여기 딱 보면은 아,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회 2018학년도 수능이 걸려있는데 아, 오늘 키워드 주제는 수능입니다. 아, 수능에 대한 또 너무나 에픽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죠. 정확히 그 우리 동희씨가 네. 12년, 13년 전에 아니다 또 재미를 20살 때 13년 전 13년 전에 수능을 보러 가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이제 저는 연습생 동해씨, 때 동해가 네. 졸업할 때 졸업식 날 아, 제가 천안에서 왔었죠. 서울까지 올라와서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요? 학교에 운동장이 없어서 저도 전화 오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학교 운동장이 없어. 아직까지 기억나요. 거기서 동해 졸업식을 지금 멤버들 중에서 저만 갔었잖아요. 그렇죠? 시원이 왔었죠. 시원이가 좀 나중에 왔죠. 시원이 왔지. 그리고 나서 그 무슨 낙지 뭐 먹으러 갔던 맞아 맞아 기억이 나. 백고동 거의 갔었고 그런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만 백고동 망했어. 맞아, 압구정 로데오 안에 있었어. 기억나지? 아니 오늘 아침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프로는 우리가 되게 편하게 하는 거야. 진짜로 이거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아까 오토 했던 거 같은데. 아니 편하게 했어. 아, 멕시코! 뭔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지금 느낌 자체가 네 내 네, 그런 거 하지 마. 그럴까? 그럼 형한테 어라고 할까? 아니 너 우리들한테 좀 존댓말 해라 동생. 일단은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네 지금 음악방송 앞에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우리 음방에서 많은 분들이 블랙스투에 대한 응원법을 또 어떻게 준비했을지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 약간 예상도 가는데 어떻게 좀 짜왔을 줄 한번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짜왔을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따가
처음부터 Moonlight. 아야, 너 왜 이렇게 아니야? 뻔하잖아. 가자. Moonlight. 이제 처음이 중요해. Moonlight는 의미가 없잖아. 이름을 얘기하는. 원래는 반주가 좀 길어야 이름 쭉 부르다가 슈퍼 주니어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 이게 뭔가 좀 낯간지럽다. 어, 이게 없어 지금. 그냥 동의를 한번 가볼까? 야, 이거, 가볼까? 이거 도르르 할 때 멤버 이름 지금 우리 활동하는 여섯 명 이름을 다 불러야 돼. 잠깐만, 누가 했지? 뭘 누가 했죠? 내가 한번 해볼게. 자, 준비 시작. 이특기초 예성 신동 동의의 은혁 슈퍼주니어! 오우 몰라이! 몰라이 몰라이 왜? 내가 파티에서 하는 건데 왜? 몰라이! 다음에 시작! 아니야, 꼭 이렇게 부호를 붙일 때는 부호를 붙일 때는 이름을 하더라고. 그 처음엔 동해고 시작할 때 시작이다. 근데 문라이트 뭔가 좀 느낌이 있지 않아? 나 영화 제목이랑 좀 동해 사랑해요 이동해 동해장 우리들이 기다렸어 슈퍼주니어. 결국은 노래 안 듣는 거 아니야 팬들은. 자기가 할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야, 이 노래가 응원법이 어렵네. 아니야, 내가 봤을 땐 그래도 어떻게든 잘 만들었을 거야. 항상 우리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F들이 이틀 기차 신동 예성 은혁 동해. 이렇게 하나가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브레이크 되면 좀 웃기겠다. 빨리 응원하자 여기다가. 여기로 분명히 나올 거야. 봐봐. 따따따. 띠띠띠. 예. 이걸 못하겠다. 이거 어려운데. 어, 망했다. 여기서부터 제대로지. 슈퍼주니어 수수수수 예 깜짝정장 깜짝행보 비비라 슈퍼주니어 짱. 어, 그거 나오겠다. 아니야, 근데 가사를 따라 불러야 돼. 어, 정답 하나 나왔어. 어? 아, 이게 분명히 부호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잘 만들어 오셨겠지? 예성 파티에 나오는 안무가 있습니다. 이 안무의 이름은 어떤 안무일까요? 셔터 내려 안무. 자, 여러분들 왜 셔터를 내리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셔터 내리고요. 문 잠그고요. 한 번 더 돌려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우리 싸비 안무의 기능을 보자. 감사하다는 뜻이네요 이거. 요거는 내 얼굴은 V라이. 이거 저번에 비탄지역에 해줬던 것도 한번 해주세요. 언제 안 될까? 이거 귀하지 말고 시경이. 어, 봐봐. 요새 응원법을 가수들이 동영상 찍어서 보여줄게. 어? 어? 괜찮아. 우린 요즘 가수들 아니야. 요즘 가수들은 어, 요즘 가수들이 응원법을 올려서 그러니까 동영상 만들어서 올려주나 봐. 근데 우린 안 올려도 돼. 요즘 가수 아니야. 요즘 가수 맞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쨌든 간에 전통적으로 팬들의 의사를 좀 더 요즘 가수. 야, 예성이가 요즘 가수 맞는데 해놓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 진짜로 우리는 약간 팬들의 의사를 많이 존중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네, 댓글 좀 남겨야 돼. 제가 예전에 근데
근데 우리 응원법도 회사에서 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태클라에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응원법을 패드 보고 만들어달라고 그랬대. 되게 예전에 그 팬클럽 담당 임원자가 왔는데 이제 그분한테 응원법 왜 그래요? 갑자기 우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맞아 맞아. 형이 너무 심하게 화냈어. 근데 거기 뮤직뱅크 아니야? 그 미스터 심플 할 때. 근데 형이 너무 심하게 화냈어. 그치? 그 이후로 그분이 탈락했다는 소문. 알죠? 뜬 소문이죠?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니,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형이 우리가 모셔왔지. 어 맞아. 모셔와가지고 그 성이 어 형이 아 진짜 그런 거 아니다고. 그런 거 아니다. 승기 형이 여자 여성분도 많이 울렸죠. 지금도 울고 있을 거예요. 아 갑자기 궁금하다. 그 옛날에 만들어 오신 분이 그분 아니야? 우리 예능할 때 그 특이 형이 너 나 좋아하지라고 물어봤었던 그 6살짜리 꼬마야 이제 많이 웃겠다. 시집 갔대. 아 진짜. 여의도 오랜만이다. 우리 저번 주에도 왔었잖아. 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찍어놨는데 결론됐대. 파워하고 있고. 확실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이 보시네요. 칠레, 남미 쪽에서 많이 보. 아 지금 남미가 제일 핫한 시간이구나. 핫한 시간은 뭐예요? 많이 깨어있는 시간이지, 핫한 시간. 그치, 딱 퇴근하고. 핫타임! 남미, 와. 남미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어? 남미 가야 되는데. 남미가 왜 남미인 줄 알아? 왜? 어떤가? 그냥 물어보는 것도 있어. 남미. 남쪽에 있는 미국. 남미에요? 어쩌네, 그치?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어. 사우스 아메리카 그렇죠? 맞죠? 사우스 아메리카 북미도 있잖아 북미 노스 아메리카 자 동미 못 가 동미 정답 정답 너 뭐라고 얘기하지 말자 동미는 그 쌀 이리 있어 동미죠 이제 뭐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 댓글 좀 읽어보려고 읽어줘요 I love you so much 같이 좀 읽어봐 아, 형이 좀 읽어줘요 그래 저기요, 동현씨 동미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의 사용법은 뭘까요? 야, 동현아 너 부른다 좋아요 수가 700만이야 이거 계속 들으면 계속 자, 이건 뭘까요?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효자소 뭐야 효자소 하트 효자소 하트는 그쪽으로 아 가려워 태국 만나야죠 좀만 기다려주세요 야 이번에 제일 콜롬비아 어렵네 혹시 이 솔라티에서 방송을 한 적 있어요? 없죠? 우리 1번이에요? 어 진짜 멀미해 어쩐지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어 마이크 켜줬으면 좋겠다 이거 라이브 하고 싶다 야, 이렇게 길어졌어? 야, 아까 이렇게 잡고 하는 걸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랬어 그만큼이야, 그만큼 여러분들 어제 주간 아이돌 보셨나요? 나 못 봤어 그냥 봤어? 못 봤어 나 우리 나오는 한 번도 못 봤어 여러분들 머리 아플 때 들으시는 노래 뭔지 알아요? 동혁과 하트해달래 머리 아플 때 듣는 노래 머리 불안해 슈퍼주니어의 아이도 잘 테니까 여러분들 노래 듣고 계세요 축하라고 가사 모르지 아직 다 외우지 못했어 콘서트 중으로 하니까 외워야지 콜롬비아!
뭐라고 아이유. 이게 우리 셋이 연결해서 나오지? 예? 여러분들 행복한 날 되세요. Lucky ones. 이게 처음에 누가 불렀지? 아, 우리 바라는 거 있어요? 없다고 하네요. 귀엽게 한 거야? 이제부터 노래 가사에 맞게 제스처로 표현해봐. 더 이해하기 쉽게. 거친하지 말래요. 나는 잘 모르는데 거친하지 말래요.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럭키 세븐. 잘 지낼까? 공부해주는 것 같은데 럭키. 절대로 넘지 않을래. 자, 이 소리 무슨 소리일까요? 창문 닦는 소리였어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두 곡 해요. 이 정혜 씨 작곡. 잊혀지나요? 그런 시간 이 시간 있긴 한가요? 넌 행복했던 그 기억도 다 지워지나요? 이거 가이드다. 가이드다. 가이드야. 어, 가이드 한번 불러줘. 가이드예요. SG 데모. 동희 씨랑 예성 씨가 했었거든요. 아, 이때 외국에서 오자마자 바로 이거 녹음하러 왔었어. 그냥 돌쇠 목소리다. 자, 비처럼 가지 마요. 아, 한 80년대 그 밤 라디오 DJ 같아요. 이종원의 골든 디스크. 진짜 형의 옛날에 배철수 선배님의 음악 캠프 느낌. 아, 옛날에 솔직히 더 일찍 연연시켰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잘 됐지. 누구시죠? 아는 지인한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혹시 제 연락처를 알고 계신다면 지금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생방송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저희가 이렇게 요즘 네이버 V.A.B.로 많이 좀 친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잘 때도 그렇고 눈 떠 있을 때도 그렇고 뭐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네이버를 켜놓습니다. 네이버를 항상 이렇게 켜놓고요. 네이버는 제 친구니까요. 네이버로 삼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이. 버. 자, 예성, 네. 왜 괜찮지 않았어요? 괜찮아. 네. 네. 지금 여러분들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 이제부터 슈퍼주니어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버. 버티기 힘드셨죠? 저 이제 돌아왔어요. 버티기 힘드셨죠? 버티기 힘드셨죠? 저 이제 돌아왔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진지해.
진지가이. 지금 만나러 진가. 갑니다. 식사하셨어요? 진지가이. 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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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자, 네. 네. 이. 버. 버. 버리지 마. 날 버리지 마. 어? 아. 네. 자, V에. 나 네이버 다시 할게. 네. 좋다. 네. 네. 이. 이 사람이 버 버고 싶어. 이 사람이 버진 패스가 더 있어. 좀 어렵게 이제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긴 한데. 부 어? 부이 이 이 사람이 얘 하면 안 되겠다. 앱. 예뻐. 앱. 예뻐. 예뻐. 자, 부. V라인 우리 엘프들은 이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앱. 예뻐질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슈퍼주니어한테. 진가. 자, 네, 부. 브라질에서도 보고 있네요. 부자 발음 장난 아니세요? 이는 그거일 것 같긴 한데. 이. 이탈리아에서도 보고 있네요. 앱. 애플. 나 웃긴 사람 아니야. 아, 솔직히 근데 티형은 진짜 재미없어. 웃긴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약간 근데 약간 좀 웃었어요 지금은. 웃었어요. 그렇게라도 웃겼으면 됐지. 자,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이 봐주시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브이앱은 끝나지 않아. 저희가 대기실까지 들어갈 때까지 계속할 거야.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가 0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아, 진짜요? 그럼 이특 씨 화장실 갈 때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갈 거야. 야, 멋쟁이. 아, 벌써 배터리가 1이라고요? 너 진짜 귀 안 좋구나. 끝났네. 이제 끝났네. 이번 주 방송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번 주 런닝맨 있고요. 그리고 인생술집 있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SNL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홉 때문에. 그건 우리 추억으로 가슴 깊게 그냥 기다려야 돼. 남겨두면 다음에 려욱이랑 규현이 돌아 새 앨범 나올 때 그때 가면 되는데. 그럼 내년 7월 내 나오거나. 난 솔직히 우리가 안 나오는 건 괜찮은데 그날 게스트로 나왔던 일반인 분들 때문에 꼭 나오길 바라는 건데. 되게 재밌었는데, 그치? 소중한 추억이었죠. 마무리하라고요? 싫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어요? 지금 앞에서 카메라 감독님께서 네. 자기 팔 아프다고 방송 아니 아니 왠 줄 알아?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서 계속 꼬꾸락질 하시는 거 보니까 멀미 하는 거 같아. 멀미 하시는구나. 팔 아프시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걸어주세요. 저기 좀 걸자. 팔 엄청 아플 것 같아 진짜. 아, 그러고 보니까 한 20분 넘게 하신 거 아니야? 지금 문자 오셨어요. 천명현 선배님한테. 왜 그런 줄 아세요? 야, 방송 끝내라 그래. 아, 그거야? 안 된다고 내가 신경 써야겠다. 좋죠. 캡처. 뭐 오늘 만장판이네. 아, 원래 이거 V앱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이 차 안에는 이렇게 저희들의 모습이 카메라가 담기고 있습니다. 카메라 있죠? CC 카메라. CC 카메라. CC 카메라는 캠퍼스 커플 카메라예요. 자, 자 밀착 지제. 오늘 제 머리 잘 됐나요? 아, 오늘 잘 됐어요. 어우, 두피 상태 괜찮아요. 괜찮아요? 동해, 두피 건강해요? 아, 건강합니다. 동해야. 네, 형. 왜 염색한 거였네? 아, 사실 그 밝은 색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안 어울리는 색으로 검은색으로 해봤어요. 너무 잘 어울리면 또 사람들이 보시기에 이제 너무 멋있고 예쁘다고 할 수 있어가지고 좀 못생기게 나오려고 검은색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제 뭐 아 끄라고요? 안 꺼. 계속 할 거야. 자, 그럼 우리 자연스러운 모습을 한번 또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까요? 자연스러운 모습. 보라돌이 두비 나나 오 아디다스 빨간 신발 슈퍼스타 나이키
밀착 취재. 어, 좋아. 매력적이야. 지금 잘 나오고 있어. 얼짱각도. 하드리. 하드리. 어, 어, 좀 무서워 근데 살짝. 아, 좀 예쁜 모습. 자, 표정으로 말해요. 시작. 졸려. 졸려. 아, 화장실 가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계속 노력하자. 손만 맞춰줘 빨리. 명치 아파. 아니야. 명치 맞았어. 명치 맞아.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 안전벨트가 너무 답답해. 비슷했어. 아, 옷이 너무 두꺼워. 너무 더워. 땀나. 차범이해. 아, 그럼 이거 꺼야겠네. 자, 표정. 자, 표정으로 말해요. 다 왔어. 어, 어떻게. 어. 다 왔어. 정답. 자, 표정으로 말해요. 표정으로 말해요. 부끄러워. 자, 아니, 아니, 정수리 아니, 함께 아니, 아니, 수리수리 정수리. 수리수리 정수리. 마지막 형 하고 표정으로 말해요. 정답. 나 졸려. 어, 정답. 또. 어, 오. 정답. 귀여운 척. 아니야. 아, 이거 얘기해도 돼? 화장실 가고 싶어. 어, 정답. 또 있어, 또 있어. 정답. 쿵이 보고 싶어. 틀렸어. 정답. 눈썹. 맞았다. 아, 빨리 끝내고 싶구나. 이제 우리 애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치. 뭐 재밌는 거 하자 그냥. 여러분들, 이 차에는 총 몇 명이 타고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정답. 정답. 딩동댕동. 아, 잠, 1분만 시간 좀. 알았어. 아, 멈췄다. 32. 정답. 뭐가?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한 명, 두 명, 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넷,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36명이다. 36. 37, 38. 어! 자, 저 매니저의 이름은 뭘까요? 원통하다 원흥선. 원통선이죠. 심장을 훔친 블랙수. 훔칠이요. 심장을 훔칠 블랙수.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심장은 훔치지 말아주세요. 저 메시지가 지금 전달됐습니다. 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자, 일로 네. 주세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진짜 못 봤어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자. 자,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야. 이 팬분들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자, 저희는 계속 이걸 들고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이동해. 가방 좀 차 안 되겠다. 너무 안 끝났어요. 자, 저희는 지금 이곳 상암동에 위치한 M카운트다운. 야, M카운트다운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CJENM에 도착을 했고요. 자, 오늘 음악방송에 임하는 각오. 일단 각오 봅시다. 각오. 일단 각오 봅시다. 조심. 너무 밀어? 아니, 네. 이 정도 하면은 아, 형이 얘기를 하잖아. 뭔가 웃겨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형이 못하겠어요. 아, 웃기지 마.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아, 형이 자꾸 막 웃길만한 아. 그런 걸 던지잖아. 아니야, 웃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형이 뭐 이렇게 가고 오면 뭐 뭔가 재밌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아니야, 자 압박감이 있단 말이야.
이특과 함께 떠나는 방송국 탐방. 과연 엠넷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희 갇혔어요. 저희는 지금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지금 CJ 가는 길. 지금 또 이게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출근 중이세요. 안녕하세요. 의사성이 안 좋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음악방송. 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깜짝 놀랄 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타고 내려가던데.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나만 내려가면 돼. 인사를. 그래서? 여기 계시면 안전사고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니까 진짜 많이 오셨어요. 날씨도 몇 분 정도 오셨죠? 진짜 제가 봤을 때 한 2,00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4,000명 정도 왔어. 아, 그래? 야, 그 숫자 되게 좋아. 내 마음속엔 2만 명이에요. 알지. 어우, 추워. 자, 저희는 비밀 통로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방송국 잔입하실 때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CG 비밀 통로를 여러분께 공개해. 역시 방금 들었다. CJ의 모든 것을 샅샅이 밝힌다. 지금 여기선 바로 여기. 여기선 자 지금 자 지금 여기 자, 여기선 여기선. 어, 수근이 형 오셨네. 인사드리자. 상민 형. 자, 수근이 형이랑. 그럼 안녕하세요. 상민 형이 저희 컴백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아, 형. 이상민 씨와 이수근 씨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방송 도착했고요. 일단 사전 녹화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춘이. 안녕. 자, 오늘 우리 함께 무대를 할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죠? 예. 아, 지금 누가 방송하고 있는 V라이브예요. V에? 예. 안녕하세요. 자, 그럼 저희는 이따가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다 꺼내서 이쪽 바깥에다 놔.